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미들라운드 팀원과 함께하는 컨텐츠. 자, 제목은 살찐 청소년 국가대표대 축구 좀 하는 일반인 해서 1대1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대결을 이제 세기의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축구 정식적으로 배운 적 있나요?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. 한 번도 안 배웠어요? 네. 근데 딱 완전 일반인 같이 생겼잖아요. 아, 저가 이겨요. 확실합니다. 네, 확실해. 네. 자, 몇 세까지 청소년 대표 하셨죠?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네. 상비군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못 가긴 했는데 네.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천천히 이제 축구에 끈을 이제 놓기 시작했죠. 그때부터 안 한 것 같아요, 축구를. 그래요? 네. 그러면 오늘 축구를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날씬 일반인 그래도 이길 수 그래도, 있을까요? 그래도 선출인데 그쵸? 일반인 정도는 아 다르죠. 가볍게 네. 뭐 그냥 진짜 뭐 요리하듯 하지 않을까. 오케이. 뭐 이런 생각. 자, 그러면 오늘 한번 세기의 대결 한번 해보고, 오늘 골키퍼도 있고요. 조원이의 1대1 그 룰 그대로 한번 세기의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. 고. 간다. 바로 축구 배웠는데 뭐 배운 사람마다 아 이거 왼발로 때렸어 이거. 아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. 이제 알았어. 아 이거 세월이 야속하다. 맞기가 아, 어렵구나. 이제 알았어. 자,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하실 예정이죠? 이제 알았어. 저 진짜 피파로 축구를 배웠는데 네 피파 그 AI보다 가장 못해요. 네 알겠습니다.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? 한 마리 칠 거예요. 한 마리 칠 거예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고! 오! 그래도 전략대로 성공하셨네. 예. 네. 네. 슛이 어려워요. 예. 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 어떻게 공격하실 예정이죠? 그냥 싹싹, 그냥. 싹싹. 싹싹, 그냥. 다 녹여버리듯이. 아스키 녹이듯이, 그냥. 알겠습니다. 방금 기술 보죠? 방금 기술 보죠? 싹싹? 싹싹이네. 싹싹? 아, 오케이. 바로 싹싹이야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공격입니다. 자, 이번에 뭐 또 특별한 대책 있나요? 아, 일단 이기려고요. 이기려고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성공하시면 바로 끝입니다. 오, 체력전! 으아! 오하! 오하! 아, 국대 별거 없다! 오호! 자. 오, 진짜. 오, 쉣. 야, 안 되네. 자, 이렇게 세계의 대결 뭐 간단하고 짧고 굵게 한번 마무리해 봤는데, 어디 가서 전 청대라고 하실 거예요? 아, 창피하네요. 네. 혹시 조금이라도 예상은 하셨나요? 100%로 했습니다. 100%로? 100%로. 아, 어떻습니까? 국가대표로 이긴 소감이? 아, 진짜 70%였네. 네. 네, 이제 뭐 우리 앞으로 같은 한 팀원이기 때문에 이제 청대의 이제 부족한 점과 일반인의 부족한 점 보완해서 이제 앞으로 더욱 단단한 팀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. 알겠습니다. 자, 화이팅! 미들라운드 화이팅! 화이팅!
야, 우식아. 지금 새벽이야. 앉아 뭐 하냐? 잠이 오겠냐? 저희 일반인한테 잤을 때가